잘 잤나요, 여러분들? 마르코 들어왔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전 지금 고속터미널역 앞입니다. 고속터미널역 앞이고요. 지금 지각생, 늦잠 꾸러기 이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래 11시에 출발할, 오늘 풋살하는 날이라서 11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고양시로 건이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예? 지금 신이 고속터미널역까지 모시러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네요. 밥도 못 먹고 왔는데. 오늘 아프리카 TV에서도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컴백을 언제 하냐고요, 여러분들? 컴백을 저한테 저는 글쎄요, 드라마로 컴백을 하지 않을까요? 이제 가수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먼저 찾아뵐 것 같은데 빨리 좋은 작품 만나서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상형은 글쎄요, 딱히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건이가, 지각생 건이가 지금 천안에서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참,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로 링크. 지각생 건이가 지금 시작할 일 없나? 아, 네. 건이 원래 11시에 만나게 되는데 이 지각생님께서 늦잠을 자시는 바람에 지금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이미 12시죠? 참, 시간 약속을 정말 안 지키는 친구입니다. 저는 UMB 친구들 도와주는 것 때문에도 기다리고 그것도 하면서 드라마 오디션도 보고 미팅도 많이 다니고. 근데 주로 UMB 그 도와주는 게스트 활동 때문에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맨날 방 세고 짧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됐어야 됐고. 지금 혹시 고양시로 보러 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좀 멀죠? 멀리서 해가지고 좀 약간 만약 오시는 분들 있으면 몸 조심히 오시고. 경탁이한테 전화가 왔네요. 네, 건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건이가 지각생을 한번 맞이해볼까요? 여러분들 같이? 어디 있을까요? 건이탁이가 이 지각생. 이놈의 지각생이 어디 있을까요? 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1시 반부터 개막식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집까지 가야 되는데 건이가 어디 있을까요? 아, 저기 있네요. 지각생. 여러분들 건이를 공개할게요. 지각생 빨리 와! 야! 라이브 켰어! 건입니다. 지각생. 어서 잘못했다고 얘기해. 팬분들에게 일렀니? 오늘 지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면목이 없죠? 네. 네, 오늘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네?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원래? 12시였나요? 11시였죠? 아, 그래요? 근데 몇 시에 일어났어요? 10시요. 천안에서 10시에 일어났죠? 네. 뭐, 그렇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친구예요. 실례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빨리 왔네요. 나름 천안에서. 네. 네. 네, 여러분들 좀 이따 봐요.